잘들 지내셨고요. 예. 잘 오셨고요. 오늘 오시는 길이 참그 행복한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데 강변이 쫙 펼쳐져 있고요. 여기가 그 드라이브 코스로 참 훌륭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오실 때마다 아마 행복할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저번 시간에 사띠 중에 첫 번째인 숨 관찰에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들이쉬고 사띠를 확립해서 숨을 내쉰다 이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를 나가는데 두 번째 나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무언가의 수행 대상, 수행 주제 그곳에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산란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통일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독서를 해서 독서에 몰입이 돼도 우리가 행복하지요. 흔히 그 독서 삼매라고 합니다. 또는 수학자들이 그 몇십 년 동안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뭐 페르마의 정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매달려서 몇십 년간 풀 때에 그 수학자들은 삶이 행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전문 수학자들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보면은 내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철학자들도 눈이 내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면으로 향한다라는 거는 삼매가 내면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직 이 수학자나 철학자가 삼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독서 삼매나 수학자들이 어느 페르마의 정리 하나를 풀 때에는 여전히 좀 복잡한 마음이에요. 삶에 많은 생각들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매달린 그 대상에 복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숨 관찰은 복잡하지 않고 수행 대상이 오직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수행 대상에 몰입하게 되면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단일한 마음에서 그 생겨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형이 화학적으로만 얘기해도 숨에 잘 몰입이 되면은 숨만 있게 되면은 숨 자체가 실제로 지규입니다. 실크, 벨벳. 그런 데를 그 위를 구르는 물방울처럼 됩니다. 또는 깨끗한 하얀 아주 매끄러운 통에 우유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듯해집니다. 바카 같고 그래서 온 몸이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뜻이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큰 것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숨 관찰의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반야로 보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반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반야로 보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반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요약하면 숨이 길던 짧던 반야로 본다입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숨 관찰과 차이점이 뭔지 이해되시나요? 저번 시간은 숨을 들숨인지 날숨인지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숨의 길이는 상관없었어요. 들숨 들이셨구나, 날숨 내셨구나. 1번의 저번 시간은 오직 그거였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숨이 긴지 짧은지도 반야로 보는 겁니다. 저번 시간의 중요성은 길던 짧던 안 보고 들숨인지 날숨인지만 알아도 훌륭했던 거가요. 그거를 안 놓친다는 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직 숨에만 몰입됐다는 거잖아요. 1번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기 때문에 숨만 관찰하게 되면은 다른 잡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1번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하는 저절로 더 나아가 숨이 긴지 짧은지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반야로 본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저번 시간은 싸띠를 확립해서 관찰한다는데 요번 시간은 반야로 본다. 반야라는 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정애를 한번 이야기합니다. 계율, 사마디, 반야. 이 중에 그 사마디는 마음의 구족, 마음의 완전한 행복. 즉, 사마디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야. 반야는 부처님께서 신통의 구족, 신통을 완전히 갖춘 것,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사마디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마음의 구족을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이두 가지 문장에서 알수 있다시피, 반야는 마음이 아니구나. 를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에도 마음의 해탈, 반야 해탈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반야가 마음이라면 마음의 해탈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두 가지 해탈이 있다라는 건 둘이 별개다. 그둘 다를 이룬 게 제일 높은 해탈입니다. 양쪽으로 다 이뤘다 해서 양면 해탈. 좀 전에 다시 돌아와 반야는 신통의 구족이다라는 것은 신통은 거의 전, 사실 거의가 아니라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인 게 신통 중에 제일 낮은 단계인 신족통만 하더라도
하늘 날르는 건 기본이고 몸을 가진 채로도 몸뚱어리를 가진 채로 부처님께서 그 단박에 색계를 가십니다. 색계 천상세계는 욕계보다 높은 곳인데요. 욕계가 이 우주다 그러셨으니까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단박에 가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더군다나 몸을 가지고는 더더욱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주 끝에서 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너머의 색계 천상까지 단박에 가십니다. 경애는 단박을 뭐라고 계시냐면 힘센 자가 구부렸던 팔을 피는 사이 또는 폈던 팔을 구부리는 사이 으태어지요. 여기 순일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팔을 펼치면 1초도 안 걸리죠. 힘센 사람이 쫙 펼치면 한 0.1초쯤 걸릴 겁니다. 이 말씀은 진짜 0.1초 걸린다가 아니라 시간 없이 단박이란 말씀인 거죠. 그러면 물리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했다면 이거는 전지전능이죠. 제일 낮은 단계가요. 육신통 중에. 그래, 반야는 신통의 구족이다 라는 말씀은 반야는 뭐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는 오늘 공부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니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반야로 본다. 이 얘기 때문에 긴 설명을 드렸어요. 마음으로 본다가 아니죠. 반야로 본다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본다와 반야로 본다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건 한번 여겨보시죠. 마음이 내 밖에 있나요? 내 안에 있나요? 내 안에 있죠. 즉, 마음으로 만약에 본다 하면은 너가 보나요? 내가 보나요? 내가 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건데 반야로 본다라는 건 내가 본다가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나올 걸 미리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뒤에 느낌 공부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반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 문장을 다르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성해 보겠습니다. 앞에 문장을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거 우리 흔히 쓰는 문장이죠. 이 경우에는 내가 즐겁게 느끼는 거고 내 마음이 즐겁다 이 얘기죠. 그런데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반야로 본다는 문장이 좀 다르죠. 이것은 객관적 문장이 얘가 내가가 아니라 얘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얘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라고 반야로 본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칠판을 보시면 길게 들이쉬면서 그러니까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이게 아니죠. 나는 들이쉬고 있다 하면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고 있구나 라고 반야로 본다.
그래서 요거 숨관찰 끝나면 숨관찰 맨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공부를 짓는 순서가 초등학교 공부는 안에서 숨을 관찰하는 거, 중학교 공부는 밖에서 숨을 관찰하는 거, 고등학교, 대학교 더 발전한 공부는 안팎으로 동시에 숨을 관찰하는 것. 그때까지 공부를 지어라 이렇게 계셔요. 이해되시죠? 안에서만 관찰하면 그건 마음이 관찰하는 겁니다. 밖에서 숨을 관찰하려면 마음이 못합니다. 지금 돌아와서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반야로 본다, 객관적으로. 그는 숨이 있구나. 나는 숨이 있구나가 아닙니다. 개념 적용 보시면 말미에 나옵니다. 언제까지 공부하냐면 그에게 숨이 있구나. 나가 아니라 3인칭을 쓰셨죠? 얘에게 지금 얘숨 쉬고 있구나. 얘에게 숨이 있구나. 얘 지금 길게 들이쉬는구나. 라고 반야로 볼 때까지. 그렇게 물론 대념적인 안냐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반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반야가 완전히 반야만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짓는다. 좀 길었죠, 설명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반야로 보여질 때까지 숨을 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마음으로 볼 때에는요, 숨을 쫓아다닙니다. 여기를 한번 잠깐 봐주시면, 여기에 예를 듭니다. 투수가 있습니다. 야구. 여기에 포수가 있습니다. 공 잡는 사람.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시속 150km로 날아갑니다. 자, 야구 경기입니다. 던지면 어디 보십니까? 네? 공 따라가죠, 공 따라. 공 따라가서 타자가 땅 때리던 안 때리던 거기까지 따라가죠. 요게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은. 반야로 본다가는 이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통관, 통째로 관찰한다. 여기 지금 피처, 투수. 여기 포수, 그 다음에 여기 타자, 그 다음에 공이 가는 것 통째로 본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 따라가지 않고. 차이점 이해되시죠? 지금 반야로 본다라는 건 그겁니다. 식별로 작은 마음으로 보는 건 공을 따라가게 됩니다. 반야는 한글로 번역할 때 통찰지, 통합지 이런 말을 쓰죠. 통째로 다 본다 이런 소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 길던 짧던 숨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그냥 통판으로 본다 이거지요. 한번 여겨 보시죠. 아까 밖에서 보려면 숨을 쫓아댕기겠나요? 누군가는 처음 숨을 들이쉬면 그 숨을 쫓아갈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이쉰 거를. 처음, 그리고는 이게 나갈 때 처음 들어갔던 게 나가는 걸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마음의 움직임이죠. 반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 통째로 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따라댕기지 않아도. 그게 반야로 본다의 뜻입니다. 이래서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3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공부 갑니다. 3번에 보시면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지금 몸을 가로 열고 숨으로 해놨죠, 칠판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쌍유따 니까야에서 나는 숨도 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숨도 몸의 일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까야, 빨리어로 까야라고 나온 몸은 사실은 숨이에요. 숨, 숨관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숨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온 숨은 뭘까요? 토탈 숨이다 이 얘기인데요. 온 숨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숨에 맨 처음 들어가는 숨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쉬었다가 들이쉴 때 처음 들어가는 숨. 처음 들어가는 건 이쯤 들어와 있을 수 있겠고 중간쯤 들어오는 숨, 지금 막 들어오는 숨이 있겠죠. 이걸 편의상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초숨, 중숨, 말숨이다 해보죠.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숨이 초숨만 때까닥 들어가고 말지 않지요. 연이어 계속해 들어가니까 그게 온숨이에요. 내쉴 때도 하고 맙니까? 계속 나가지요. 그러면 이미 나가버린 숨이 있고 나오는 중인 숨이 있고 여쯤에서 나오는 숨이 있겠죠. 그게 온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쉬운 게 그 온숨을 초숨, 중숨, 말숨, 온숨을 들이실 때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2번 얘기 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 이게 초숨을 쫓아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초숨, 중숨, 말숨을 통째로 통관을 해야 되나요? 전체를 통관해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초숨을 단순히 쫓아 들어가면 그건 반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그렇게 해선 마음이 어지럽게 움직이죠. 그게 아니라 밖에서 반야로 객관적으로 통째로 통관하는 겁니다. 통관을 하면은 초숨 안 쫓아다녀도 초숨, 중숨, 말숨 다 비추일까요? 안 비추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이것은 순일이가 지금 비추인다, 보여진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초숨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반야에는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비추인다예요. 거울 앞에 대상들이 비추이듯이, 거울의 세상 전체가 비추이듯이, 호수의 무정물들, 마음이 없는 것들, 사람이 마음이 없게 되면 무심이 됩니다. 무심이 되면은 그대로 세상이 비추입니다. 비추일 때가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겁니다. 즉, 엄밀하게는 호흡이 비추인다. 반야에. 초숨, 중숨, 말숨 모두가 비추인다.
한 번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초숨, 중숨, 말숨이 비추이려면 지금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죠. 삼매가 돼야 됩니다. 요게 삼매가 한 2선 정도 단일한 마음의 상태여야지만 그 단일한 마음의 2선에 해당하는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은 그 반야에 비추이게 됩니다. 세 번째 공부였고요. 네 번째 공부를 한번 칠판을 봐주시면요. 저기 한자로 신행 이렇게 나왔는데 빨리 직역이 그 몸의 의도를 고요히 하면서 이겁니다. 몸의 의도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숨입니다. 숨의 의도는 샹카라입니다. 앞으로 나올 단어기 때문에 미리 잠깐만 이야기합니다.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두 번째가 샹카라인데요. 그 샹카라입니다. 같은 겁니다. 의도, 형성. 한글로는 이렇게 하죠. 그 숨의 샹카라, 의도,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숨의 형성을 고요히 하는 이유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형성이 고요한 게 아니라 숨이 끊어집니다. 그게 네 번째 삼매죠. 사선입니다. 즉 여기 고요히 하는 건 삼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저기 온 숨을 경험하면서 들이신다 이런 거는 초숨, 중숨, 말숨이 다 비추이는 거니까 이선에 해당한다. 지금 숨의 형성이 완전히 고요해진다. 끊어진 건 아니에요. 거의 가늘게 있다. 삼선의 사마디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이 끊어지면은 숨의 형성이 끊어지면은 사선이다. 까지가 지금 이 숨의 공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칠판에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자기 공입니다.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물레죠. 물레. 물레를 길게 돌리면서는 길게 돌린다고 반야로 보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반야로 본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물레를 나 도자기 하는 걸 잘 못 봐서 발로 하나요? 물레를 돌릴 때? 발로 돌리면서 이렇게 뭐 할 거잖아요. 주둥어리는 얇게 하고 밑에는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러면 물레질이 다를 거잖아요. 이렇게 샥 하면서 얇은 곳과 두꺼운 곳의 물레질 횟수가 다르겠죠. 그러면 그 도공이 마음속으로 물레질 숫자 여기는 뭐 3, 여기는 5 이런 숫자 세고 할까요? 여기는 몇 번을 물레를 돌려줘야 돼? 얇은 데는 여기는 몇 번을 돌려줘야 돼? 이런 숫자를 세고 할까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물레질 못하죠. 초보는 그렇게 하겠지만 반자동 내지는 전자동으로 하겠죠. 생각 없이. 맞나요? 생각 없이. 예. 그걸 지금 반야로 비유하신 겁니다. 뭐를? 마음 없이. 마음 없이 저절로 보여지고 알고 하듯이. 지금 앞에 숨 공부들이 마음 없이 반야에 비추이게끔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숨이 비추이게끔 보여지게끔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 어떻게 계시냐면요.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숨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안으로 숨에서 숨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에서 숨에서 숨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숨에서 숨을 관찰하며 머문다. 앞서 얘기를 드렸죠. 처음엔 안에서 숨을 관찰하고 더 나아간 공부는 밖에서 자기 숨을 관찰하고 더 나아간 공부는 안팎으로 동시에 자기의 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밖에서 관찰한다라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바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얘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 뜻이거든요. 밖에서 관찰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숨이 내가 아니구나.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밖에서 보이니까. 안에서 생각하는 게 전부일 때 얘가 나지요. 밖에서 얘가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나가 아닌 거지요. 얘는 쓰임인 거지요. 뭐 굳이 나라는 말로 한다면 나의 쓰임이 되는 거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 여기 몸은 여기서 숨입니다. 그는 숨이 있구나라고 싸띠리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이 지혜가 안야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반야와 동의어니까 그냥 반야로 생각하세요. 반야만 있고 싸띠가 구족할 때까지 싸띠가 구족해서 완전히 현전할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요.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공부하냐면 그는 숨이 있구나. 그에게는 숨이 있구나. 나가 아닙니다. 얘는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고 더 나아가 반야만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즉 얘는 그는 숨이 있구나라는 건 3인칭 그 반야가 드러나야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반야만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공부해라. 그러면 얘는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된다는 겁니다. 비유합니다. 요새 로봇들 있어요. 아직은 그냥 별 큰 막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젠간 사람 비슷할 정도로 로봇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인조인간이든지.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AI? 영화 제목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부분만 봤기 때문에 다 전체 내용을 본 게 아니어서 지구가 멸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멸망하고 많이 흐른 모양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멸망한 가운데. 살아난 게 얘가 인조인간인가 로봇가 그래요. 근데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오랜 시간 잠들었다 동면에 들어갔다 일어난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기억이 있어서 어머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그 로봇인 줄 알아요. 로봇인가 인조인간인가 그때 알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한번 여겨보죠. 그 아이가 만약에 끝까지 몰랐다고 한번 해봅니다. 자기가 사람이나 로봇이나 인조인간인지.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사람이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그 아이가 이런 공부를 했다고 해보죠. 이런 공부를 하다가 숨 관찰, 몸 관찰하다가 자기가 밖에서 보이거나 하면은 보니까, 나는 여적 나다 여겼는데 그냥 몸과 느낌과 인식과 어떤 의도와 하드디스크, 컴퓨터 저장칩으로 만들어진 로봇에 불과하다를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전까지는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했다가 알고 난 다음엔 얘는 잘 만들어진 로봇네. 얘가 그래도 사는 동안은 숨도 쉬어야 되니까 숨도 잘 쉬고 있네. 객관적이 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가 아니라 그에게 그는 숨이 있구나. 이 얘는 숨이 있구나. 잘 만들어졌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유로 하는 게 아니라 사유는 그냥 철학적 사유일 뿐이죠. 부처님께서 진짜 그렇다 관찰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될 때까지. 네.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에 의지하지 않는지는 안 나오고요. 어디에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가래이지요. 갈증. 집착보다 작은 거. 욕망에 대한 가래 또는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셨죠.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여기서 경전에서 바로 알수 있다시피 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가 뭐지요? 나. 여적 우리 나에게 의지했잖아요. 밖에서 얘가 로봇이고 이런 게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얘에게 더 이상 안달복달하지 않는다. 얘가 망가지던 폐차되던 물론 차가 굴러다니는 동안에는 깨끗하게 잘 써야죠. 그래서 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얘한테. 크게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어디에? 세상. 세상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나가 있을 때 세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 모두 오원에 불과했다. 색수상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예를 들면 세상이 전부 다 로봇과 또는 더 나아가 가상 현실 세계처럼 비유하자면 그것에 불과했다라면은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데 머물긴 머문다.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 로봇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머물러야죠. 그런데 그 로봇은 필멸이지만 그 로봇을 보는 반야는 불멸입니다. 그 로봇과 그 세계를 모두 보고 있는 그 반야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크게 조건지어진 거라면은 그 반야도 해탈이 아니죠. 연기에 불과하지요. 연기법에. 조건지어진 것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반야도 조건지어진 거라면
그건 가짜지요. 그러면 해탈은 없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다. 그 반야는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불멸이요, 궁극의 지복이다. 그러므로 해탈이다. 그러므로 연기된 것들, 조건지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소멸할 것인데, 반야는 불멸이다. 그 불멸의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공부해라 그러시는 거고요. 불멸의 반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에 아까 숨 공부에서 1, 2, 3, 4번을 공부하는데 도 아니면 뭐다 이게 아닌 것이요. 1번만 공부해도 중생 중에는 훌륭한 중생, 숨 공부에 2번을 공부하면 더 높은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1번, 2번, 3번, 4번 하면은 그것이 천상 세계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탈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1, 2, 3, 4를 한 만큼이 몸이 무너진 다음에 어느 세계를 가냐를 이야기해 줄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고 살아 지금 여기서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1, 2, 3, 4를 한 사람들은 살아서 천상을 거닐고 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살아서 지금 반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숨을 밖에서? 그리고 숨이 벨벳 같고 박하 같고 뭐 이런 쭉 행복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된 만큼 그는 몸은 남이랑 똑같은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이지만, 남이 보기엔 똑같은 몸이지만, 그는 살아서 이미 신이다. 해탈 못했어도, 실제로 그런 경지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공부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돼 갔고요. 여기에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일주일 있다가 다음 시간에 맞아 드리고서는 그리고 다음 공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요, 오늘 배우신 공부 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